당신 기억은 절대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. 안전하게 봉인됐어요. 걱정하지 마세요. 너 정말 그게 없어도 돼? 없어도 돼요. 좋아.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런 거 안 해. 다시는 얼쩡거리지도 부르지도 않을 거야. 전 원하는 바예요. 봐도 아는 척 안 할 거고 절대 널 잡지도 않을 거야. 저도 그럴게요. 가볼게요. 가봐. 없어도 되는 게 아니면 돌아봐. 그럼 한 번은 더 찾아볼게. 행복했던 기억을 잊지 말아요. 그래, 이제 다 끝났어. 이번 가을 전시 기획 맡은 한나 브라운 씨의 자세한 양력이 필요합니다. 전시의 보안을 위해서 필요합니다. 한나 브라운 씨가 맡았던 전시의 팜플렛이 있는데 그걸 가져다 드리죠. 필차에 갔다. 전혀 다른 얼굴인데 필체가 같다. 어떻게 된 거지? 김 실장님, 오셨습니까? 차이주 씨의 쌍둥이 자매로 보이는 여자가 나타났습니다. 한나 브라운 맞습니까? 어떻게 아셨습니까? 차이주와 한나 브라운은 제 쌍둥이 조카들입니다. 그게 제가 그동안 죽은 곁을 지키고 있었던 이유입니다. 주중원 씨, 고모님한테 억지로 등 떠밀려서 가게 되는 거 맞네요. 상관없어요. 저 남자분은 이제 결혼도 했어요. 그만 떠나세요. 알았어. 자. 저 남자분한테 당신은 지난 과거일 뿐이에요. 곁에 있는 신부처럼 미래가 되실 수 없어요. 당신은 죽었잖아요. 그분은 가셨어요. 저도 이제 집에 가봐도 되죠? 내 손 끝에 그대가 스치면 차가웠던 심장에 저분은 기억을 찾는 대신 다른 미래를 곁에 뒀군요.
살면.